안녕하세요. 양지동 주방에서 인사드리는 김영우입니다. 최근 양지동 주방에서는 아주 반가운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양지동 주방을 찾았던 학생들이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된 양지동 주방을 찾아오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을지대학교 여학생 4명이 저희 가게를 방문해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너무 맛있게 밥을 먹길래 제가 다가가서 식사가 맛이 괜찮아요? 맛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 양지동 주방에 다시 문 열기를 1년 동안 기다렸어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지동 주방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꼭 밥을 먹는 일이 아니더라도 문이 열려 있고 또 제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가게로 들어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반가운 만남들이 양지동 주방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장동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또 코로나 상황이 좀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장동 카페를 기억하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아주 반갑고 그런 기분 좋은 만남들이 카페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양지동 주방과 파장동 카페에서 좋은 만남과 또 의미 있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속에 이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제삶 속에 무기력함이나 또는 또 회의감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 또는 눈에 보일 만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덧 파장동 카페를 담당한 지도 1년, 또 양지동 주방을 운영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장동 카페와 양지동 주방을 통해서 커피를 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라면을 끓이고 고기를 구우면서 을지대학교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또 의미 있는 만남들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일상 가운데에도 무기력감과 또 회의감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1년 전 제가 파장동 카페를 담당하고 또 양지동 주방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마음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열두 해를 같은 병으로 씨름했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도 회의감과 무기력감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고쳐지지 않는, 그런 뚫리지 않는, 허물어지지 않는 벽을 만난 그 여인의 인생에서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삶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그 삶은 의미 없이 여겨지고 무기력감과 회의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의 기적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뒤엉켜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수님의 옷가를 스치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파장동 카페와 양지동 주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만나는 여러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만남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그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옷가를 스치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던 것처럼, 파장동 카페와 양지동 주방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겠죠. 무언가 반복되고 또 놀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무료한 재미없는 일상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